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예, 미시카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영상 찍어도 영상을 제가 좀 늦게 올릴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제가 크리스마스 파티하려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과자 이거 사고, 이제 바나나 한 송이, 한 묶음. 네, 한 송이죠. 그거 사고, 이제 좀 저렴한 걸로. 네, 바나나는 한 송이, 한 묶음이죠. 한 송이 어쨌거나, 한 다발이죠. 어쨌거나. 그거 이제 열몇개 정도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원래 3,980원짜리인데, 이제 저는 저렴한 걸로 1,980원짜리로 이제 사가지고, 이제 아까 먹고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이거 과자 사고요. 2,000원짜리거든요. 크라운 산도. 딸기 맛이죠. 딸기 마크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화이트 크림치즈 화이트 크림 이렇게 해가지고. 딸기 크림치즈 네, 이거는 이제 2,000원 정도 샀고요. 탑마트에서 네, 바나나 같이 샀고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 가가지고 그 머핀 이제 자그마한 거 허니 시나몬 핀 케이크인가? 허니 시나몬 케이크랑 머핀 이제 자그마한 거 6개 드는 한 봉지. 원래 그게 1,980원짜리인데 반값에 이제 해가지고 50% 할인해가지고 총 이제 1,980원짜리가 이제 50% 할인을 해가지고 990원 6개 네 그거 빵 그거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게 하나밖에 안 남아 그나 사가지고 이제 왔었는데 그게 이제 뭐 지금 먹고 다 지금 다 먹고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빵이 좀 없어서 영상은 못 찍겠네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라고, 이제 그거 사고, 예, 네, 이거 사고, 바나나 사고 집에 왔어요. 오늘 한 4천 얼마? 예, 네, 오늘 한 5천까지는 아닌데, 5천 정도 쓴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쓴것 같아요. 아, 지금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언제 올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생방 하려고 했었는데, 생방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 이 영상 편집하고 언제쯤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올릴지, 뭐 다음에 올릴지. 언제쯤 올릴지 저도 확실히 이제 몰라가지고요. 네, 일단은 확인을 좀 하고, 지금 인터넷 모뎀 자체가 고장나는 바람에, 오늘 이제 써도 어택 선물도 못 받았고요. 어쨌든 케이크도 주는데 받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그냥 오늘 이제 이런 거 이제 소개만 해드릴 영상을 찍어서 인터넷 되면 그때 올려드릴 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거 2,000원 주고 사고요. 이게 몇개 들었냐면 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개인가? 15개인가 16개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큼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거 자체가 조금 맛있긴 한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딸기 크림치즈보다는 이제 바닐라가 맛있다는 사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크라운산도 딸기 크림치즈죠. 딸기 크림치즈 이거 맛보다는 이제 바닐라 맛이 좀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죠. 저도 바닐라 좋아하는데 지금 이게 카메라 찍다 보니까 지금 이제 형광등 불빛이 약간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네요. 네, 형광등 불빛이 약간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보이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2,000원 주고 사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찬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찬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얘가 저희 엄마 집에서 이제 저는 외할머니 집이죠. 외할머니 집에서 갖고 온 거고요. 이게 갖고 온 지는 이제 3일 정도 됐어요. 네, 갖고 온지한 4일 됐나? 20일에 갖고 왔으니까 네, 한 3일? 3, 4일 된거 같네요. 어쨌든 간 이거는 하루 경광 결과 노블레스 거거든요. 제품 자체가 20g짜리 25개 드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호두, 아몬드, 얘가 캐슈넛이죠. 호두, 아몬드, 캐슈넛, 이게, 구운 아몬드. 이게 캐슈넛, 이게 아몬드. 구운 아몬드인가, 이게? 뭐, 구운 캐슈넛도 있고,
마카다미아. 얘가 마카다미아인가요? 얘가 마카다미아.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브라질 아트 구운 사차에 인치 등뭐 이렇게 들어있는 건데요. 이거 제가 좀 몇고 이제 진단하는 건데, 이게 색깔이 보면은 색깔이 틀려요. 하나는 이제 이렇게 까만색이고, 하나는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얘는 노블레스고, 얘는 슈페리오드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이게 잘안 보인다.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슈페리오드 잘안 보이네. 잠시만요. 이게 슈페리오라고 적혀 있는데, 네, 슈페리오 맞아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아, 보이네요. 이제 슈페리오. 어쨌든 간에 이거하고 이건 노블레스라고 적혀 있어요. 얘는 이제 하얀색이 아니다 보니 까만색이니까 노블레스 딱 적혀 나오네. 하얀 봉지다 보니까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보이긴 보여도. 어르신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보일 텐데, 젊은 사람들은 보이신 텐데,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못볼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간에 글자 남자가 잘안 보여. 어쨌든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맛도 맛있고, 예, 양도, 예, 좀 괜찮을 듯 들었고요. 이게 제가 이거 가격을, 제가 이거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에, 그냥 갖고 온날 검색해봤는데, 이게 거의, 이제 거의 이게 이런 거, 이제 두 박스 작은 거잖아요. 이게 작은 거잖아요. 20g짜리가 20g, 이 작은 박스 두 개가 거의 5만 원대더라고요. 5만 원대. 거의 5만 얼마대더라고. 이 정도 되는 박스, 두 박스가 5만 얼마 정도 돼. 여기 할머니 집에 이게 두 박스인데, 이제 한 박스 놔두고 한 박스는 저희 이제 먹으러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영상을 이제 찍네요. 어쨌든 간에 영상을 이제 찍네요. 네, 이게 좀 상자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제가. 찢어진 부분은 테이프 살짝 붙여놓고 하면은, 네, 상자가 좀 마음에 들어서 괜찮네요. 예쁘네요. 미니하게. 아기자기 해가지고. 이게 총 25개 들어있는 건데, 이거는 3개는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이걸 원래 25개, 이거 3개로 그냥 갖고 와가지고, 어제 제가 2개 먹고, 동생 하나 주고, 오늘 하나 먹고, 제가 이제 엄마하고 동생 하나씩 주고, 3개에다가 오늘 3개, 이건 6개 정도 먹은 거 아니야? 네, 그 정도 먹은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먹고 있잖아요. 이건 아직 안 먹어봤는데 하얀색깔도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건 일단 맛있어요. 네, 괜찮더라고. 이거 진짜 비싼 거거든.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진짜 한 이런 거지. 이런 작은 거, 이렇게 20g짜리 20개 주는 게두 박스가? 짱으로 두 박스, 한 5만 원대 가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박스에 거의 3만? 3만 원대, 2만 얼마나 3만 원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체가 너무 비싸니까, 아무래도. 이거 말고, 이제 좀 저렴한 거 있잖아요. 뭐, 로브랜드 거, 뭐, 10개 드는 거? 예, 그거 10개 드는 거, 20개 드는 거, 그거 이제 그 9,800원짜리 거 10,000원도 안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20개 이제 10,000원짜리도 있고, 20개 드는 거 10,000원짜리도 있고. 예, 9,000 얼마짜리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거의 좀 저렴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거 한번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거는 다들 다 알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제가 영상 편집하고 오늘 바로 올리지는 못하니까, 아마 제가 영상 편집해서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죄송해요. 영상 올릴 때면 그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그리고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이제 구독하기 버튼, 이제 구독 버튼하고, 구독하고, 이제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진짜.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은 감사합니다. 땡큐. 오늘 그리고 해피 크리스마스. 너무 좋아가지고, 해피 크리스마스 오늘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어쨌든가 내일이면 다시 평일인데.
이제 2018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이번 년에 이제 하시던 거 이제 내년에 잘 하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내년에. 저 내년에도 저도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어쨌든 간에 크리에이터로서는 계속 도전할 거고요. 뭐 비록 제가 아직까지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이제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영상 올리고 좀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 저희 고양이도 이제 제가 영상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꼬맹이 잘 있습니다, 덕분에. 그때 이제 제가 그 해놓은 거 이제 간식 같은 거 있거든요. 그것도 어쨌건 잘했고요. 이거하고 이거. 이거는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라고 파티하려고 산 건데 이거 안 먹었거든요. 내일 먹으려고요. 지금 먹으면 안 되는 시간이라서. 보통 9시 딱 되고 나면 전 아예 안 먹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다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밤늦게 먹어본 적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안 먹는 게 좋죠? 예, 편하게 이제 저도 어쨌거나, 이제 몸 관리하면서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저녁에만 밥 먹고, 아침하고, 점심에 밥안 먹어요. 그게 제가 뭐, 먹기 싫다기보다는 몸이 거부하는 것 같더라고요. 먹으려고 해도 몸이 거부하니까 안 먹혀지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아침에 밥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점심도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점심 먹어야 되는데 점심도 거의 안 먹다 보니까 그냥 거의 밖에 나가서 거의 안사 먹죠. 뭐, 사 먹는다기보다는, 이제, 뭐, 주로 마트 가서 시식하는 거 정도 먹는 게 다다 보니까 물 마시고, 정수기 같은데, 마트 가면 보통 정수기 같은 게 있잖아요. 물통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물 담아가지고 마시니까, 예, 네, 거의 물밖에 안 마시네요. 그물 마시고, 이제 시식하는 과일 정도 이제 먹고, 좀한 조각 같은 거죠. 뭐, 크게 많이 먹는 것도 한두 조각? 먹는 셈인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거 다다 보니까 뭐, 주로 걸어 다니는 게 많이 있는데. 뭐,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찍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영상 이만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요. 안녕!